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완전히 져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리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에 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암이 강해서 내가 암한테 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세요. 저항력이 떨어져서 죽는 거야. 실험을 해봤대요. 시험관 속에다가 암세포고 정상세포고 붙여놨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정상세포가 이겼어, 암세포를. 의사들이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뛴 거예요. 이야! 암은 죽었다. 이제 암은 끝났다. 근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데 왜 암 환자는 자꾸 죽어간가? 봤더니요. 차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시험관에서는 누구에게 유리해? 정상세포에게. 누구에게 불리해? 암세포에게. 그러니까 환경이 정상세포에게 유리하고 암세포에게 불리하니까 이겼는데 암 환자한테는 누구한테 환경이 유리해? 암한테, 누구한테 불리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상세포에. 아유 그냥 안타까워가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놈 암이 그냥. 내가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음식만 잘 먹어도 암 정복할 수 있다, 그런 책이야. 뭐만 잘 먹어도? 에이! 의사의 대부 히포크라테스 세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시작. 그 말이 역사가 흘러. 시골 할아버지도 알아. 밥이 보약이네 이 사람아. 그 얘기요. 밥이 보약이다. 음식이. 그러니까 암 환자는 암 환자, 암에게 좋은 음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세포에게 좋은 음식을 자꾸 먹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뭐는 먹지 마라,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를 해놨을까. 다 그것도 유익하니까 그렇지. 물 마시라고 할 때 물 먹으면 되지. 아이고 우리는 말이요 술이 땡겨, 술이. 아이고, 봐봐요. 내가 술 먹으면 해롱해롱 할 때 나만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라 세포도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세포가, 어? 그러니까 세포가 해롱해롱 미치지. 에이, 거기다 대고 담배 연기 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담배 피우는 분을 보세요. 야, 너는 교회 안 다니까 이 맛을 모르지? 죽인다. 나는 이 맛에 산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좀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말이여,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말이여. 아니, 그 맛에 살고 죽이는데 끊어? 그러니까 벌써 그냥 드러나잖아. 여러분, 아유, 정말. 조금만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요 답이 다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답이 다 있다. 시작. 답이 다 있는데 본인이 정신을 안 차려서 그걸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요 답을 다 보여줬어요. 답이 다 있어요. 아이고 진짜 암이 무슨 뭐 그냥 걸리는 줄 알아. 아이고 이미 본인이 암 걸리는 걸 다 알아.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입원을 그냥 하는 줄 알아. 잘 봐봐. 자기가 그랬어 벌써.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본인 말을 했어 이거. 아 이거 입원하자. 응? 다 자기가 말 속에 생각 속에 이미 답이 다 있었어. 응?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스트레스지 뭐. 아니 성경에 뭐래? 그냥 항상 그냥 웃어. 내가 연구를 뭔 연구를 안 해보겠어요. 내가 다 해보지요. 여러분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 있어? 그게 미친 사람이요.
그냥 빨가벗고 계속 웃고 다니면요. 미쳐서 그러지 아무도 안 걸립니다, 그냥. 왜? 미치면 뭐가 없어져?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그냥 암은 스트레스야, 그냥. 암은 스트레스다. 시작! 암은 스트레스다. 근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이게 그게 되니까. 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스트레스가 극복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의외로 쉽고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항상 복합적인데, 담배 그렇게 못 끊는 담배요? 아이고 못 끊어 우리는요. 아이고 야, 나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사람도요,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가니까 의사가 끊어야 됩니다. 살으려면 대번에 끊어버리더만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무엇이 못 끊기는 무엇이? 예? 여러분 의외로 간단하다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내 문제지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이거 영적인 문제가 없나 돌아다 보라 그 말이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운동을 방금. 거의 공통점으로요, 당뇨 환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예? 그냥 잘 먹고 운동 안 하면요, 그건 당뇨예요, 그냥. 예. 그냥 뛰어! 내가요, 내가 진짜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지, 내 의사라면 난 특이한 의사를 할 것 같아. 당뇨 환자 오면 고치고 싶소? 예. 당뇨는요, 이렇게 해야 돼. 다 그만두고, 산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서 꽁보리밥에 된장국만 먹고 그 산을 다 개간하고 내려오면 살 쪽 빠져가지고 싹 따서 버려. 아니 내가 이걸 지금 실험을 못해서 그러는데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꽁보리밥에 된장국에 감자에 고구마에 하여튼 영양을 맞춰놓고는 그냥 그 산을 다 개간해 보세요, 그냥. 먹는 건 시원찮지, 일은 많이 여지, 살이 쪽 빠져가지고 그냥. 맞아요, 들려요. 에이. 암이 강한 게 아니에요. T임파구 저항력이 약해진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진짜 몰라서 그러지요. 영적 세계도 신비하지만 질병의 세계도 얼마나 신비한 줄 아세요? 저 암이요, 저게 보통 여수 같은 놈이 아닙니다. 저놈이. 저 암이 그냥 암인 줄 아세요? 저놈이요, 내 T임파구의 활동을 읽어요. 그래갖고 T임파구가 활발히 돌아다니면요, 이놈이 죽은 신용 오고 있어요. 그거를 암의 동면 상태라고 그래요. 죽은 신용 오고, 야,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엄마 움직이면 우리 죽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갖고 T임파구의 활동이 약해지면 그때 자꾸 퍼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의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네,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요. 치료가 저항력을 길러줘야 돼요. 저항력을. 암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뭐를? 저항력을. 그래가지고 저항력이 커져야 결국에 이 암을 때려잡아서 이기지. 어떻게 그 암이 어떻게 이겼어요? 예, 네, 그것을. 그러니까 저항력을 막 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T임파구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요, 암이 가만히 있다니까. 근데 나 T임파구 할 때, 아이고 나도 죽겠다. 그러면 이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건강의 척도는 컨디션이래니까. 오죽하면 선전에 그런 게 나왔을까? 컨디션! 빚이 많아서 부도 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정확하게 해서, 아우, 그냥 빚이 너무 많아서 부도 났다고. 쓸데없는 소리. 갚을 이자 능력이 없어서 부도 난 것이지. 무슨 빚이 많아서 부도 나. 여러분, 빚이 많으면 어때요? 그냥 더 벌면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무슨 사망이 강해서 생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약해서 사망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어둠이 강해서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빛과 어두움은, 선과 악은 하나님과 다고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없어지니까 어둠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당으로 옮겨졌어. 이스라엘의 관점은 하나님과 다곤은 비교할 수 없다고 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나 다곤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신당에다 이제 같이 붙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해석을 하나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가보세요. 참 이런 구절이 해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멍에는 그냥 이렇게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땅이 좋으니까 한 마리가 갈아.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게 아니고 이 멍에를 길게 해가지고 두 마리가 메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왜냐하면 땅이 안 좋으니까. 근데 하나는 믿는 소고 하나는 안 믿는 소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믿는 소는 천당을 향해서 갈 거고 안 믿는 소는 지옥을 향해서 갈 거니까 이게 가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지. 뭐 말이 이해가 되죠?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 예.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생활은 하되 같은 멍에를 치고 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게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믿는 소는 어디를 향해서 갈 거고 천국을 향해서 갈 거고 안 믿는 소는 지옥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벌써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롯은 어디를 향해 가? 소돔고모라니 안 맞다 이거예요. 벌써 믿는 사람끼리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이 도대체 우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합시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 이 블레셋은 본래 지역 이름의 지역 이름인데 블레셋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창세기 10장 14절로 가보세요. 시작. 바두루심과 가술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이 함의 아들이 네 명인데 둘째가 미스라임이고 그 미스라임이 일곱 아들을 낳았는데 여섯 번째가 가술루임이고 그 가술루임의 자손들이 바로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누구냐? 다곤이고. 그런데 이 다곤의 아들이 누구냐? 바알이란 말이요. 오메.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다곤. 그러니까 다곤의 아들이 누구요? 바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다곤의 아들이 바알이듯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니 같냐 이거요. 이것이. 에? 그것이 같냐? 에? 그렇잖아.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같다라고 보면 세상 사람들 관점은 그럴지 몰라도 믿음의 관점은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면 일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사람이 없어도 영원히 하나님은 계시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없었다면 그 종교도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이 없어도 계시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없으면 생기지도 않을 종교하고 같냐 이거요.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아들이 바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어떤 의미는 이렇게 같을지 몰라도 이게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세상이 없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 땅에 없었다면 생기지도 생길 수도 없는 일반 종교가 어떻게 같겠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을 지옥에 보내느냐고 어떤 분이, 근데 잘 들으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봐도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달라지는데,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없어요. 옛날인데. 갖고 이제 사람을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한 여자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다 퍼져버렸어. 가지고 그냥 수술도 못하고 그냥 덮어가지고 퇴원한 여자를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 하는 말이, 저는 교회 못 다닙니다. 왜요?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같이 졌겠소? 그런 강도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아니 당신이 죄를 얼마나 많길래 그 예수를 죄 때문에 못 믿는다고 그러시오? 그때 한 얘기가, 당신의 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오. 당신의 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오. 시작! 관점이란 말이에요, 관점.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뭐를 봐? 내 죄를 보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뭐를 보면? 사랑을 보면 그까이 그 죄가 뭔 상관이냐 말이요. 이해가 돼요? 슈퍼타이를 믿어. 지가 때가 아무리 쪄도 담궜다가 돌리면 다 빠져. 할렐루야. 지가 옷에 묻어봐야 꾸정물이지 무엇까 이거. 걱정하지 마. 넣고 담궈서 확 돌려버리면 다 빠져. 아멘. 때를 보지 말고 슈퍼타이의 능력을 보듯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그 말에 이 사람이 전에는 뭐만 보고 살다가 죄만 보니까 나는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죄 때문에.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지금 뭐를 바꿔준 거예요? 아니지. 관점을. 아유, 중요한 말입니다. 뭔 점? 이 관. 관점을. 뭔 점? 관점을 바꿔줬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이고 뭔 소리요. 괜찮아. 당신 예수 믿어.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죄인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줘. 그러면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은 또 뭔 관점이요? 죽는다는 관점이요? 나는 죽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죽는다고 기별이 가거들랑 목사님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운명하게 좀 해주시오. 아따 그 지혜가요. 이게 아따 그 지혜가,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깔거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사한 사람 소원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보름쯤 지났는데 그 아주머니 아들이 헐레벌떡 껴들은 거예요. 막 껴오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 이상해요. 그래서 딱 갔어. 갔더니 이제 뭐 하시려고? 이제 임종을 하시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뭔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 올려놓고 약속한 대로 이제 앉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이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뭘 한 거요? 찬송을 한 거요.
이제 임종 찬송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갖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이 목사님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야. 영안이 확 열리니까 천사들이 다섯이서 내려오는데 네 명이 내려오더니 그 여자를 사주 경계를 서더래요. 다리에 하나 서고 머리 하나 서고 좌우편으로 딱 사주 경계를 서대. 그리고 한 천사는 하얀 보재기 세마포를 들고 기다리고 있더래. 뭐 할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이 목사님이 임종을 앞에 둔 사람을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영혼이 지금 어디 가는 순간이요? 천국을. 그래서 자기는 이야 진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이렇게 편안히 가는구나. 그 기뻐가지고 찬송하는데 그런 줄만 알았어. 좀 있으니까 시커먼 놈 저승사자가 셋이서 같이 또 오는데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천사들하고 뭐하고? 그 저승사자들하고.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전쟁하는 내용이 이 목사님 귀에 들린 거야. 내용인즉 이거야. 저런 년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저런 죄 많은 년이 어떻게 천당을 가냐?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꼭 욕을 해. 그런데 천사들은 그 말을 듣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저 사람의 죄를 사했느니라. 그때 묘한 광경을 봤는데 어둠이 확 밀려오니까 이 임종원은 이분이 막 두려움에 그 두려움이 영적인 두려움이 육신적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막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들이 엄마 엄마 막 우는데 놀라운 걸 이분이 발견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고 너무 슬퍼하고 울면 악한 놈이 힘을 얻더라는 거야.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울지 마시오. 그리고 찬송하시오. 하고 막 찬송을 뜨겁게 하는데 운명을 딱 하는데 한 천사가 보재기로 싸더니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여인이 하마터면 어디 갈 뻔했어. 근데 천국으로 가게 된 데는 뭐를 바꾼 거지? 관점. 관점 시작. 그러니까 지옥의 관점이 있고 천국의 관점이 있는데 지옥의 관점은 뭐를 많이 바라보게 하고 내 죄를 많이 바라보게 하고 천국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바라보게 한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뭐 얼마나 죄를 인천에 살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보다 천만배 억만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도요, 요즘에 아주 좋은 책 가운데 반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 뭔 책 읽을까? 그런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아들이요, 아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랐어요. 형은 똑똑하고 동생은 좀 부족했나 봐.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막 구박을 한 거예요. 막 형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일부러 공부를 서울로 하러 온 거야. 서울로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성공을 했어,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사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싫어?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 양반이 예수를 믿는데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오! 아버지가 좋아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누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배려나버렸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냥 그 정도로 아버지는 싫어.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이 아들이 아파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이제 그런 게 본인은 알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내가 좀 내 연구한 걸로 그렇게 응어리진 미움이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응어리진 미움을 품지 말라 그 말이요. 그 스트레스잖아. 심리적으로.
응어리된 미움을 품지 마란 말이에요.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든, 누가 나를 사기를 쳤든, 누가 나를 하여튼 죽이려고 하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문제고, 내 속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응어리된 미움이, 그런 것이 바로 암덩어리가 된다. 그 말이요. 심리적인 암이 육신적인 암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요. 아파버렸어요. 근데 이게 응급이 된 거야. 응급이. 그래가지고는 막 갑자기 수술을 한다고 연락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농사짓다 말고, 그냥 간 거요. 그냥. 갖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딱 왔는데, 이뻐, 미워. 미운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창피한 거야. 아이, 옷이나 바꿔입고 올 일이지, 그냥. 창피하게 그냥, 모심다 말고, 농사짓다 말고 온 것처럼 그냥, 모자 쓰고 장화 신고 그냥 농사한 일 하다 말고 그냥 온 거요. 갖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나왔어요. 그냥 수술하고 그냥 마취기에 의식을 잃었죠. 갖고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지가 딱 옆에서 앉아서 눕지도 못하고 아들 옆에서 그냥 그 농사 짓다가 온 그 모습 그대로 앉아서 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뭐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오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네. 아버지가 나를 미워했다면 저러고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이 골드백이 있는 놈아, 죽어버려라. 그랬지. 세상에 그 아들이 깨어나는 그 모습 동안 눈치도 못하고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그냥 졸면서 농사짓던 옷도 갈아입을 정신이 없이. 자, 먼 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무슨 관점으로 봤어, 아버지를? 미운데 이런데 오시려면 옷이나 갈아입고 좀 깔끔하게 하고 오시지. 아, 그냥 창피하게 그냥 이런 관점으로만 봤단 말이요. 미운 관점으로. 그런데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아들이 위독화 되니까 씻을 겨를도 없이 그냥 오셔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졸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졸고 있는 아버지 옆에 누워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내리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초췌한 모습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그렇게 성숙된, 세련된 사랑의 표현을 못하고 키웠습니다. 왜? 그분 또한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컸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가 지옥에 멸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관점이 그러냐?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네가 알아나 봤냐?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천국의 속성에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관점이 아버지의 나쁜 관점을 보지 말고 좋은 사랑의 관점을 보고, 아버지의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그러지 그것이 여유가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을 키우려고 했는 그분의 애로를 바로 안다면,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근본적으로 뭐 하는 게 있었다? 사랑하는 게 있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바로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다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문 사무엘상 5장 2절로 가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러니까 다곤이 그냥 콱 초백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이고 다곤 신이여 왜 이러시나 하고 세워놨어. 다음 날 4절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자빠뜨려 놨으면 괜찮을걸. 세워놨더니 또 자빠져 이제 목도 모르게 다 들어.
근데 이제 나는 내 상식입니다. 나 같으면요, 아이고, 이거 다곤 못 믿겠네, 이거. 이거 우리 신이 왜 이래, 이거. 뭐가, 목이 부러졌잖아, 이거.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게 낫겠네? 나 같으면 그래,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이 목이 부러졌다니까? 그럼 어떻게 용접이야? 지. 용접에서 목을 붙이는 신이 그게 믿을 신이냐, 그 말이야. 여러분, 뭐 나는 내가 꼭 옳다고는 생각 안지만, 그래도 내가 깨달은 걸로는,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가.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냐고요. 나만 모든 것을.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면 정말 그분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데 관점을 좀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관점을 아버지는 무섭다. 그러나 그 무서움도 결국 사랑의 표현일 뿐이다라고 관점을 바꾸듯 하나님은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 관점. 관점. 예레미야 10장 1절로 가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뭐를 두려워 말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늘에 누가 계셔? 그거 약간 징조가 뭐 두렵냐 이거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며 그 위하는 것은 삼립에서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화나 복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절은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막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어떤 신만이 신이시다 이거요? 아니지. 천지를 지으신 신만이 신이시다. 근데요, 거짓말로라도요,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신은 그거 흔치 않습니다. 왜?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에? 웬만한 거짓말은 해도요,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마호메트가 내가 천지를 지었다 그럽디까?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천지 지은 다음에 자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천지를 지었다고 그래야. 에? 뭐 말이 이해가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느냐. 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멘? 예, 영원히. 영원 속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어요. 그 천사가 미가엘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뭡니까?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루시엘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하여튼 뭐 성경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써놨어요. 이 루시엘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게 타락한 것이 이것이 마귀가 되고 이것이 사단이 됐어요. 그리고 요 쫄개들이 같이 타락을 했어요. 요것이 신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신은 신이지 천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신이냐 이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은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내가 지은 거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표를 하지. 요거는 요렇게 가시라고 그래. 이분은 이렇게 가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God 앞에 가스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거야. 본인이 뭐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도 다 여기서 기인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문화가 생기고 요 사탄의 문화가 생기죠. 문화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문화 속에 나타나고 사탄의 성품이 문화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는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는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이게 에덴이야. 그런데 이거 이 하나님의 문화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름다움은 주로 바뀌고 선은 악으로 바뀌고 진은 거짓으로 바뀌어요. 믿음은 불신으로 바뀌고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기쁨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바뀌고 감사는 원망으로 바뀌고 평안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요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요 거짓이 팽배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냥 뭐 그게 세상이야. 세상은 사단이 집이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해?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우리는 입만 열면 뭘 해야 돼?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 세상은요, 이 세상에 믿을 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을 수 없다는 걸 결국에 가면 알아. 신이 없어요. 다 불신만 있지.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사랑이 없어요. 미움이. 다 이것도 찢어 죽여야 되고 저것도 찢어 죽여야 되고 다 찢어 죽일 것들이지. 그게 누구 문화예요, 그게? 사탄의 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문화가 이 하나님의 문화요, 이 사탄의 문화요, 이게. 이걸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 넣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봐요. 13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소금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은 소금이 아니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다? 그치? 말의 뉘앙스가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맛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내라? 맛을 내라. 세상은 뭐하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하지 못하게 해라? 부패하지 못하라. 그래요. 지금 말의 뉘앙스가.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 그 말이요. 세상은 어둡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두운 세상이 뭐가 되라? 빛이 되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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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너희의 착한 뭘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그러니까 세상은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몰라요. 자기들이 믿으면서도 몰라. 예.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면서도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안 믿어. 이것이 연막에 속고 있는 거야. 있어요. 근데 본인 인정을 안 하지.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도 또 인정을 해. 그러니까 아이러니라니까. 자기들도 헷갈려. 왜? 이게 뭔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들이 이러한 귀신 문화를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에덴에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아하, 얘기를 쭉 들여다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어요?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맛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맛을, 빛을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하나 딱 나오니까 나머지 맛을, 빛을 회복한 것처럼 바로 교회로는 인천의 주한 감리교회가 그 맛과 빛을 회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는 그렇고 목사님으로는 우리 한상우 목사님이 바로 그 맛과 빛을 회복하는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교회로 인천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는 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 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지. 내가 나다우면 두려울 거 없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면 그 문화가 옳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다워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